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면서 맛과 향을 음미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덩달아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다양한 술들이 덩달아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소 공방에서는요. 한국 술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젊은 양조자, 술 빚는 도시 청년이 있어서 저희가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가 술 빚는 도시 청년이라고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 원도심 은행동에서 술 만들고 있는 민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양조자라고 하면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이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렇게 산 좋은 이 깊숙한 곳에서 보통 술 빚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젊은 청년이 도심 한복판에서 술을 빚는다고 하니까 너무 의외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술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술을 좋아서 예, 그냥 먹지 말고 네.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술을 빚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래서 몇 가지를 직접 이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우선 맨 오른쪽에 있는 술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술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만든 술인데요. 이제 북한 고위 탈북민 분께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8도, 38선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북한 술과 이제 남한의 술, 두 가지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통의 원형이 두 개로 나누어서 있는 것을 새롭게 네.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남한 우리 술은 일반적으로 깔끔한 게 특징인데요. 북한식 술은 약간 복잡하고 네. 조금 강한 맛이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술은요? 아, 네. 가운데 있는 술은요. 네. 저희가 대전 원도심 목척교 네, 원도심을 상징하는 달인데요. 목척교 앞에서 목척교를 바라보면서 야. 만든 술이라고 볼 수가 야. 있습니다. 이 술은 100% 꿀, 네, 아, 아카시아 그래요? 꿀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네. 유성에 있는 아카시아 꿀과 누룩을 네. 네, 효모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꿀향과 달콤한 꿀향, 네,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술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선조 할아버지의 호를 따서 지은 탁주고요. 일반적으로 고급 술을 얘기할 때 삼양주, 오양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 공법을 3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하는 뜻인데요. 예전에 그 우리 12양, 저희 술은 12양주라고 해서 그 조선 임금이 먹었다는 12번 반복한 공정을 가진 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걸쭉합니다. 예. 그러네. 이 병 여기서만 보는 것도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탁해 보이고 왠지 진한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이 병마다 디자인도 그렇고 이 술 각각의 또 나름대로의 또 스토리와 개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특히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술들은 어디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저희가 판매를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주변에 이제 시음하는 기간은 시음하고 이제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기간 한 1년 정도 거쳤습니다. 예. 네, 많은 R&D를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 술을 빚기 앞서서 당장 눈앞에 수익을 쫓기보다는 이 제대로 된 우리 술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술을 혼자서 다 만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어떤 퀄리티를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아,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구조가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공동 양조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시피와 이제 공정을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들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만드는 거는 현재는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네, 프리랜서들 조금씩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술을 빚는다고 하면은 우리 집만의 그런 비법과 노하우를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은데 이 양조 커뮤니티라고요. 역시 젊으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또 다르네요. 이런 것들을 레시피나 이런 비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함께 만들어서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술 만드는 방식들이 여기저기서 되게 분분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도 자기가 만드는 그술 만드는 비법들을 공개하고 공유해서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주 문화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폐쇄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똑같은 레시피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다 맛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술도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이, 근데 사실 뭐, 술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지불을 해야 되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쉽고 좋은 술을 이렇게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술 만드는 일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때 막 술을 매일매일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별명이 주정뱅이었는데요. 네, 마시다 보니까 점점 술에 대해서 좋아지고 친해지고. 근데 이제 제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그 와인 마시고 하다 보니 우리 전통주도 조금 고급스럽고 좀 문화적 경험을 줄수 있는 그런 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만들게 됐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중에 스스로 만든 술 중에는 빵으로 만든 맥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해요? 네, 저희 양조장의 특징이라면은 어떤 전통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전통과 어떤 다른 방식들을 상당히 많이 융합을 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 만드는 공법들을 많이 배워봐야겠다. 그 중에서 대전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네, 그 빵집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되게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하루가 지난 빵을 팔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는 안 팔아도 못 먹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어떤 아낀다는 관점에서 그 빵으로 술을 한번, 빵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는 판매는 안 했는데 이거를 만들고 지인들께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궁금하네요. 그럼 혹시 대학에서는 지금 술 만드는 일과 관련된 그런 비슷한 전공이라도 하셨는지, 아, 아니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예.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학부에서는 문학을 전공했고요. 문학.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학 석사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문학을 전공한 청년이 공학 석사가 되면서 또 이렇게 술 빚는 곳까지 오게 되신 게 이제 궁금한데, 벌써 5가지 술 빚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술 빚는 어려움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과정에서의 뭐 실패들이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스스로의 가능성의 한계를 긋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 한계를 긋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수 있다. 그리고 저희 양조장은 굉장히 작은 양조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작은 틀 안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작은 곳에서 큰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네,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다른 IT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어려움을 겪으셨기 네. 때문에 또 이렇게 술 빚는 일까지 오셨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힘든 점은 많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업계에서 배운 어떤 생각하는 방식과 빠른 의사결정 추진 방법, 아. 네, 그런 방법들을 이 술 만드는 데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론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술 만든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술 만들 거야 해서 이 술이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술을 만드신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술 만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시행착오 일단 처음에는 양조장도 만들기 전에 네. 그냥 친구 자취방에서 만들다가 벌레가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온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위생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네, 그걸 깨닫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적절한 온도나 이런 것들도 모르고 아. 그냥 막 만들다가 일단은 제가 먼저 마셔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시다가 술에 취하기도 하고 네 배탈 정말 많이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른 술을 또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젊은 그 폐기가 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환경 관련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커피는 0.2%만 추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물이 돼요. 그래서 이 커피박을 먹어서 없애면 되지 않을까. 네, 예전에 황소개구리 제가 어렸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아저씨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니까 이게 싹 다 잡혀서 이제 생태가 화목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은 커피박도 콩이니까 네. 커피콩이니까 이것도 발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논문들을 좀 읽어보고 네. 하나씩 좀 실험을 해봤더니 발효가 되더라고요. 돼요? 네, 그래서 발효제를 만들고 이 커피 박으로 만든 술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허도 이렇게 출원을 하셨죠. 지금 네. 사진을 보니까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통적인 양조 기술과 또 과학의 만남, 거기에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까지 더해져서 정말 남다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또 술이 나온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술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런 남다른 아이디어와 또 이 대표님의 잠재력을 보고 야, 괜찮다. 내가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네, 몇 차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분 중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연이 된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네. 투자자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초기에는 양산 이제 시스템이 지금 당장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시장을 검증하고 양산을 할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다시 요청을 드려도 되겠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좋다 하면서 지금도 소통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은 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덥석 그냥 잡고 나서 나 그다음 과정을 생각할 텐데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배짱이 남다르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지 혹시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연락하실 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사업을 잘하면은 투자자들은 네. 당연히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외부에서 좋은 제안을 준다라는 거는 그 외부적인 요건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이렇게 뭐 술을 연구하고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술을 팔고 계시지 않잖아요.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술 파나선 수익이 잘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술을 만들면서 네. 방송 요청도 많이 왔고요. 네. 강의 요청, 그 컨설팅 요청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로 좀 수익이 좀 생기고 있는 네. 네, 상황. 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술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체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특구 연구원들 그리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런 체험 교육
음식들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데도 대전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와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술들을 나만의 공법, 또 나만의 소신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데, 또 앞으로 만들고 싶은 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들고 싶은 술도 많이 있는데요. 그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구매 좀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술을 만든다면은 네. 사실 우리가 평양냉면을 먹을 때 이건 북한 거야라고 마시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먹지 않는 것처럼 북한식 그런 술들을 좀 계속 출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양식 소주 이런 네. 식으로 출시할 생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라인업들을 계속 이제 선보이면서 우리 주류 문화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확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저는 술을 만들면서 우리가 칭따오, 아사히 이런 지명을 생각할 때 지명보다 먼저 술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파워풀한 메가 브랜드를 지역에서 선보일 수 있다면은 저에게도 상당히 참 영광스러운 그런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명을 딴 술을 만들어서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 대전 은행동, 은흥정이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단순히 우리가 술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담고 또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술을 앞으로도 널리 널리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많이 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다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요, 이 양조라는 분야에 도전해서 전통과 과학을 접목해서 쉼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의 발길이 어디까지 가서 닿을지 기대와 함께 저희도 힘찬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공방,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